사실 이분들이 뭐 평소에 노래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굳이 축구에 안 빠지셔도 예. 먹고 살만 하실 텐데 왜 이런 축구팀을 그러니까 결성하셨을까? 굳이 바쁜데 우리 네. 또 단장님이시자 주장이신 서조 씨 직접 만드신 거예요? 꾸려내신 거예요? 네. 요즘에 그 여자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 알고들 계시겠지만 골 때리는 네. 네. 거기서도 이게 트로트 그 팀이 한 팀 네, 결성이 될 만한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이렇게 다녀다 보면 이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열정이 많은 이렇게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기 시작해서 이렇게 트로킨즈를 결성을 하게 됐죠. 아~ 사실 네. 사진 보니까 창단식도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예. 아주 꽤 거창하게. 아, 이거 프로 네. 선수예요, 진짜. 분위기는. 느낌은. 사실 제가 막내 시절에는 이 선후배 간에 그런 같이 이렇게 대기실 문화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한 대기실에서 선후배가 같이 모여가지고 또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유피 씨도 아시겠지만 네. 거의 차에서 얘기했다가 맞아요. 무대에 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후배 간의 어떤 이런 돈독함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유대감이 네. 많이 아쉬운 거예요, 요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퀸즈를 만들고 보니까 서로 정말 전우애도 생기고 뭔가 맞아. 예 친목도 모두 되고 네.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게 돼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가만 요즘 예. 가수들이 행사 가면 분장실이나 대기실에서 안 기다리고 그냥 네, 자기 차에서 네, 차에. 차에. 네. 그럼 용필 씨는 요새는 그렇게 살아요? 맞아. 부럽다. 야, 이쪽 생활한다 저쪽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있었는데 예, 이탈리아는 우리랑 가까웠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뭐 대기실에서 조용히 있다가 그죠 방송하면서 같이 일을 그러니까. 하고 그랬는데 네, 네. 아, 생각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 아, 옛날 생각이야. 네. 아~ 네. 근데 사실 선배 언니가 갑자기 전화와서 축구하자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이건 선배 이야기였고 서지호 씨 아~ 원래 축구를 하셨던 분들도 아니니까요. 오, 그러니까. 네. 우리 저는 축구하는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는. 아, 축구하는 아이의 엄마. 자, 예, 예. 뭐 다른 후배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운동 강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아, 제가 맞아요. 지금 점핑 운동 강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호 선배님께서 전화가 와서 혹시 명선아 너 운동 잘하는 거 아는데 축구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하는데 저도 약간 운동 그 부심이 있거든요. 네. 맞아. 점핑도 하고 줌바도 하고 뭐 스피닝도 하고 다 하는데 아, 축구 한번 해보고 싶다 욕심 난다 해서 바로 예, 응했습니다. 예.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지금 다 동그라미 가입표. 예.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네. 나는 원래부터 축구를 좋아했다. 하나 둘 셋. 원래부터요. 원래부터. 요요미 나이 좀 낮다. 요요미 한 분이에요. 다 싫어했네.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요요미 씨는 이 섭외 전화를 받고 오히려 좋아하셨겠네요. 전 무조건 뛰고 싶었어요. 무조건. 제가 이래봬도 정말 쪼만하지만 발이 아주 재빠르고요. 나이스 노래입니다 제가.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뛰는 걸 좋아하고 또 축구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평소에 막 이렇게 축구 경기도 많이 봤었어요. 저희 이제 친오빠랑. 아니 뭐 네. 뭐 네. 그래서 공은 근데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아~ 하고도 네. 않았고 보낸 것만 좋아요. 조금은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친한 언니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행복해. 활력소가 돼서 네. 그래서 무조건 하게 됐어요. 네. 마이진 씨는 좀 판을 막 왔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축구를 좋아하면 어떤 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그냥 공만 아 저렇게 차는 거구나 그냥 슛 골만 넣으면 되고 골을 막으면 되는 게 축구구나 해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재미를 못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FC 트로킨즈의 연락을 받고 아 좋다 그럼 이제 나의 시대도 오는구나. 아니 지금 유니폼 입은 겉모습은 완전 국가대표예요. 딱 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네. 저는 그냥 지호 언니가 좋아가지고 언니가 뭐 하자 그러니까 언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니 너무 좋아요. 같이 해요. 전 그러고 왔거든요. 사실 주장님 네. 입장에선 지금 후배 선수들이 원래 축구를 안 좋아했다는 게 다 X였는데 본인도 X하셨다고. 예, 예. 저는 사실 제 아들이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축구를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두면서 다시는 축구를 안 보리라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할 거라고는 축구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예. 네. 근데 하고 보니까 계속 쭉 시킬 걸 그랬어. 아까 우리 창단 사진 보니까는 지금 멤버들이랑 또 조금 다른 것 같기도 네. 한데 멤버들이 이렇게 많이 탈퇴를 한 건가요? 뭐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창단할 때 그 멤버하고는 좀 많이 지금 현재는 다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예. 막 불화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막상 축구를 하다 보니까 실은 뭐 발목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부상을 입게 되고 워낙 격한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호흡기가 약한데 뛰다 보니까 더 이제 천식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개인하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냥 우리 마음만은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멤버들이 좀 교체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창단하고 1년 동안 승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한 번도.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 예. 저희가 드디어 1승! 주로 어떤 분들하고 경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실은 처음에는 이제 유소년 축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3, 4학년이라고 야보지 마세요. 그럼요, 선수. 눈에 안 보여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진짜. 웃으면서 뛰어요. 맞아요. 우리들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웃으면서 뛰고 너무 신나니까 너무 재빠른 거예요. 그 친구들도 너무 잘하고 아니면 시니어분들 아니면 요즘에 생활체육 그래서 지역에 굉장히 이제 여자 축구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최고는 이제 여군들하고 저희가 여군하고도 항상 정말 그 체력이나 이 마인드가 피지컬이. 와 이거는 딱 서자마자 저희가 압도당해. 네. 아 김명선 씨가 압도당하죠. 네 저도 그 여군에 가면요 압도당합니다. 너무 세더라고요. 대패하진 않았나요, 혹시? 네? 괜찮으세요? 여군하고 했을 때 크게 지진 않았어요? 결과가... 예, 크게 진 적도 많죠. 근데,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런 네. 느낌인데 아, 한 골 늦췄어요? 아니요, 첫 번째 저희 트로퀸즈 경기가 여군이랑 했었거든요. 첫 경기를? 네, 상단식 하고 나서 했는데 그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장면이 당연히 질 줄 알고 겁도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무승부에 승부차기를 가서 지호 선배님 이제 골키퍼신데 저희가 그때 한 열 몇 골을 막으면서 맞아. 계속 골을 막 계속 차고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아쉽게 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졌는데 그때 진짜 막 울고 불고 그러면서 아 축구가 이런 재미가 있구나. 나름 선전하셨네요. 근데 사실 필시도 아시겠지만 이 축구라는 게 잘 모르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운동이죠. 우리가 저기 동네 축구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보면 공 따라서 이리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것이 각자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팀플레이가 중요한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지금 단순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훈련을 어떻게 제대로 하시는가 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진짜 훈련을 하긴 예. 해요? 해요. 그 표정 뭐예요? 그 표정 뭐예요? 저희 합니다. 저희 어떻게 하나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유 이렇게 또 반발을. 아니 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훈련 영상 확보했답니다. 아홉. 아홉. 열. 아홉. 스트레칭 하시네요. 야, 1초. 1초. 네. 아, 몸이 보이네요. 훈련인가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제대로 하시네요. 조금만 더 이제. 진짜 선수분들이 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만 더. 다리 올려서. 조금만 더. 지금도 따로 보셔가지고. 제 빠르죠? 빠르죠. 은희 씨 잘하네. 자신들이. 이진 씨도 발재간이 남다르신데요.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후회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감독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분이? 저희 저희 그 감독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역전골을 넣으셔서 진짜 스타가 되신 이상윤. 오. 네. 알죠. 네. 이상윤 감독님 하면요 막걸리 해설로 되게 유명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뭐 음주 해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중계를 보는 듯면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듯한.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걸걸한 음색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많이 보시거든요. 네, 감독님을 직접 맡고 계신 그러니까. 거예요. 네. 오늘 좀 오시라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바쁘시니까. 바쁘세요. 그 감독님께서 생중계 해설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쉽게도 저희랑 또 함께 못 오셨고.